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원영수입니다. 자, 손 한번 흔들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권영세 후보가 손을 잡고 옵니다. 큰 환영 주시기 바랍니다. 함성과 함께. 자, 한동훈, 권영세, 한동훈, 권영세. 감사합니다. 마이크 넘깁니다.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제 화면 말고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멋있죠? 저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누가 더 멋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멋있죠? 네, 저도 인정합니다. 그 우리 멋있고 더 멋있고 저보다. 그 다음에 우리 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서 지금 어려운 우리 당을 잘 이끌어가서 우리 총선에 이번에 승리를 가져올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용산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지지자들이 모였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아닙니다. 불안하십니까? 아닙니다. 걱정됩니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권영세와 함께 이깁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더 빛났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할 때 이길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걱정하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밖으로 나가서 왜 국민의힘이 이겨야 하는지를 같이 설명하자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이번 선거는 1987년 대선 이후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정의로워질 것인가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을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약속합니다. 그게 이번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동료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범죄자 연대에 대한 심판이고 2조 심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네가티브가 아닙니다. 그게 네가티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정말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민생이 있을 수 있고 정치개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주위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힘을 모으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해 하지 맙시다.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 이겼던 사람이고 정말 어려울 때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치 정말 중요합니다. 정치, 제가 장관할 때 야당 의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저는 정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자기 직업인 정치를 그렇게 비하하냐고 얘기해줬습니다. 저는 정치가 우리 시민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정치를 뭐가 하는 게 문제지, 정치란 말은 죄가 없고, 정치는 더 준비된 사람, 더 공익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징징거리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정치합니다. 그게 정치입니까? 여러분, 권영세는, 권영세의 인생을 봐주십시오. 그동안 권영세가 해온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늘 공익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관도 하고 대사도 하고 의원도 했습니다. 그동안 권영세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지역을 넘겨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권영세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서울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서울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내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여기서 출발합시다. 여기서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한 분씩 설득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정치개혁, 민생개혁, 2조 심판 할 거라고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거장에 들어가셔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된다고 설득해 주십시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한 분씩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설득합시다. 저희가 오늘부터 밖으로 나갑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동훈 위원장, 이 겉으로만 멋있는 게 아니라 얘기도 정말 옳은 얘기만 싹싹 골라서 하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권영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권영세를 외쳐주십시오. 권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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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